그 까맣던 게 하얀 거예요. 아, 네. 힘이 쭉 빠진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됐다. 저건 내가 무조건 이긴다. 유도인에서 격투기로 이렇게 넘어가셨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. 가정. 네. 김경수라는 씨름 선수가 있는데, 아, 네네네. 경수가 저한테 일본으로 놀러 온 거예요. 제가 일본에 있을 때. 경수가, 야, 승엽이 그 야구하는 날인데, 그때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갔어요. 그때 이승엽의 에이전트가 내가 이제 유도 선수고, 좀 메달을 땄고, 이런 것을 그 형이 알아가지고, 요시다가 이제 그때 막, 프라이드에 막 진출할 때야. 아. 전기영이라고 한국에 있냐? 뭐 이러더라고. 그렇죠. 아, 있죠. 그랬더니 전기영이하고 요시다랑 시합을 했는데, 뭐, 전기영이가 뭐, 한두 번 이겼다며, 세계대회에서. 그래서, 네. 예, 맞아요. 그랬더니, 전기영을 여기로, 스카우트를 해서, 빅매치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, 라고 해서, 그때 제가 이제 코치하고 있었으니까, 그 전기영도 선수는 아니었지. 네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형을, 선수촌까지 안내해서 기영이를 만나게 해줬어. 네네. 그 형님이 딱 보니까, 이제 기영이는 선수생활 안 한 지 그땐 꽤 오래됐고, 네. 선수를 할 몸은 아니구나. 나를 딱 보더니, 너는 아직도 괜찮은데? 몇 킬로 나가? 그래서 몇 킬로 몇 킬로인데요? 그래서 전적 좀 줘봐. 그래서 전적을 줬죠. 근데 그걸 가지고 프라이드 쪽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. 네.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신 거죠? 네. 거기서 이제 뭐 며칠은 놀았지. 이제 놀고, 네. 이제 마지막 31일 날 제일 앞자리를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. 그 다음년 1일 날 다 가다가 느낌이 어땠냐? 피가 끓지 않냐? 막 나한테 이러는 거야. 아. 별로인데. 몸피가 끓어서 남자라면 저기 한번 올라가고 싶지 않냐? 6만 명, 7만 명 이런 오는 데서 저 끝에서 보면 만안경으로 봐야 된다. 크, 이거 한번 쓰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어땠어? 막 이러는 거여서 잘 모르겠습니다. 다키모토를 네가 두 번 이기지 않았냐? 크, 저기서 또 네가 이기면 얼마나?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한다라고 해서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.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, 인터뷰 끝나고 가기 전에 3일 남았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? 무병한테 한번 가봐야겠다. 그래서 이제 무병 도장을 딱 갔는데, 동수야, 너 그제 그 기자회견 한 거 너 다 봤다? 막 이랬어요. 예, 형. 그래서 며칠 날 들어가? 했더니, 아, 뭐, 다 다음 주에 들어가요. 뭐. 그러니까, 아, 그래? 뭐 좀 배웠냐? 그래서, 아니요. 그랬더니, 그럼 뭐 할 줄 알아요? 할 줄 아는 거 없는데요? 그랬더니, 그냥 글러브 하나 줘봐. 그랬더니, 글러브를 끼는데 이제 못 꼈지. 어떻게 끼는지 모르니까. 한 번도 해본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뭐 이렇게 해도 하는 건데, 그렇죠, 아, 여기까지 하는 거. 되고.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서 그랬더니, 또 뭐 아예 안 껴봤냐? 그래서 얘 그냥 처음 왔는데요. 그랬더니, 야, 그럼 밑에 갖고 와봐. 그래서 쳐봐. 이렇게 막 하니까 탁 맞으니까 손목이 아프더라고. 그래서 손목이 아프죠. 아,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침 맞았어. 네, 그러나가지고 아, 안 되겠다.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제 넘어갔죠. 네. 홍만이랑 저랑 3주 전에 먼저 가서 트레이닝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홍만이는 옆에서 썬베드? 아, 네. 썬베드 뭐 자기 맞지도 않는 거.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리고 잡지 책만 보고 계속 그런 거에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, 야, 홍만아, 너 좀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랬더니, 아, 형 괜찮아요. 그래서, 야, 좀 해. 안 되면 이병이라도 좀 해야겠어. 내가 이병도 막 가르쳤어. 근데 얘는 발이 다는 거야. 아. 너무 크니까. 이걸, 형, 여기 나는 그냥 올라오는데? 막 이래서. 에이, 야이씨, 그 왔다 갔다 해.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장난치고 막 놀고 막 하는데 계속 너무 안 하는 거야, 진짜. 그래서, 아씨, 내가 뭐 남의 것까지 이게 참견할 건 아닌데, 아, 그래도 둘이 있는데. 그래서, 야, 그 여기 헬스장, 웨이트장 있는데, 피트니스 있는데, 가자. 간 거야. 그래서 네. 이제 막 이제 웨이트 하고 하는데 또 안 해. 짝짝짝짝. 그래서, 아이씨, 야, 놀라봐. 너 턱걸이 한번 해봐라. 딱 했는데, 턱걸이를 있잖아. 진짜 완전 프로는 아닌데 이렇게 10개를 그냥 한 번 단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야, 너 안 해도 되겠다. 그냥 하지 마라. 이게 우리들도 완전 프로로 10개 이상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. 근데 얘가 거의 한 160, 한 8kg 나간 애가 이걸 10개를 딱 하는 순간 내가 안 해도 된다. 너는 그냥 이 스테로이드가 천연 스테로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. 그래. 아, 그래서 걔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. 윤동기 선수 하면 격투기 인생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, 사실. 멜빈 맨호프 선수와의 경기 보면서 제가 진짜 울었어요, 마지막에 경기 이기시는 거 보고. 그런 얘기 한번 했으면 좋을 것 네, 같은데요. 저는 거기서 첫 계약을 하고 프라이드에서. 네. 그래서 네 경기를 다 지고, 뭐 네 번 졌는데 뭐 한 번 더 지면 뭐 달라질 게 있냐, 뭐. 그냥 하자. 근데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본 경기장, 본 나라에 딱 들어가면 좀 떨려야 되거든. 네, 그렇죠. 너무 편한 거예요. 뭐 전혀 떨리지도 않아요, 진짜로. 그냥 재밌었던 게 뭐냐면,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발목하고 발가락이 유도 때부터 그냥 다 팅그러다 나갔어요. 그래서 네.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뭐 축구, 뭐 조기 축구 정도 할 때면은 발가락 테이핑하고 다 해야 돼요, 무릎하고.
시합 이제 당일날 메디컬 체크를 하러 오라고 딱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이제 테이핑을 막 하니까 테이핑을 풀라는 거예요. 야, 왜 테이핑을 왜 풀러? 그랬더니 테이핑을 하면 넌 시합을 할 수 없어. 로스앤젤레스인가 네. 거기에 이제 거기 주는 또 따로 또 의료법이 다 틀리더라고요. 아, 주마다. 체육법이죠. 네. 그, 어? 일본 그 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알다시피 이거 안 하면 나 못하지 않냐. 그랬더니 아, 그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딱 했는데 안 된다 그런다 그래서. 그럼 어떡하냐. 아, 나 시합 진짜 못한다고. 막 그랬더니 아, 막 고민하더니 이제 거기다가 막 얘기를 하더니 테이핑은 안 되고 발목 아대는 된대. 그래서 발목 아대만 참고해요. 근데 의미도 없어요. 더 미끄러워. 그렇죠. 네. 어. 그래서 에이 그냥 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슬슬 도망가면서 이거를 테이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몰래. 아, 네. 계속 쫓아오는 거야 화장실까지. 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링에 올라갔을 때도 그냥 마지막에 생각하고 그냥 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등장할 때 좀 이렇게 맥박이 좀 빨리 뜨야 되는데 그렇죠. 전혀 맥박이 안 뜨더라고. 준비하고 이제 등장해가지고 내려오고 시작 딱 했는데 아, 너무 편한 거야 그냥. 그래서 먼저 들어갈까? 아니다 들어가면 맞겠지? 잠깐 생각하면서 그래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들어오는 거 다리를 잡아야 돼 그래 나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뭐가 딱 하여튼 여긴가를 살짝 맞았는데 뭔가 이렇게 툭 다리가 풀리는 게 느낌이 딱 했는데 막 누가 막 때리는데 그것도 다시 일어났어요. 딱 여기 얘를 잡고 일어나는 것까지 거기서 이제 딱 정신이 번쩍 들었지. 얘가 막 후들르니까 막 뒤로 나오다가 이제 나도 그냥 정신없이 막 하다가 링 이제 사이드 사각에 이제 딱 몰렸을 때 이제 유도 기술로 발목 받치기죠. 허리를 네. 싹 잡아서 근데 탁 넘기니까 아주 아까 얘기했던 그 딱지치기 그냥 똥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아 요거 서서는 젠병이구나.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. 그래서 무릎으로 살짝 이제 옆구리에 살짝 대놓고 하면 얘가 이제 하는 제스처를 좀 읽을 수 있거든요. 얘는 아예 이해도가 없구나. 아, 그라운드에 대한 예, 그런 이해도가 없구나 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몇 대 좀 때리다가 풀마운트로 올라가서 거기서 힘을 좀 빼고 살살살살 유인해 가지고 또 얘는 누워있고 내가 배 위에 올라탔어. 얘를 유인하는 거야 내가 안발하기 위해서.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방어만 한다고. 내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힘을 밀면 일로 돌리는 놈은 없어. 여기를 막 이렇게 눌러주면서 얼굴도 막 이렇게 하면 일로 뿌리째 한다고. 네. 그 뿌리째 할 때, 이 손을 내가 딱 낚아채는 거거든. 까지 다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딱 돌리더라고. 딱 돌리는데 돌아가면서 빠진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막 탁탁 타니까 이제 쭉 빠졌지. 그러고 나서, 아씨, 그거 딱 봤는데 그 까맣던 게 하얀 거예요. 아, 네. 힘이 쭉 빠진 거야. 그쵸, 그쵸. 됐다. 저건 내가 무조건 이긴다. 이제 막 뭐 하다가 1라운드 끝났어. 딱 하니까 여기가 이제 부어 올랐지. 그렇죠. 매니저가 올라와서 지금 케이원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만해도 된다고.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고. 그만하라고.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이겨. 진짜 그냥 나가 있어. 내가 이랬거든, 진짜로. 그냥 딱 가면 오더라고. 2라운드 딱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는데 얘가 뒤로 살짝 위로 빼더라고. 딱 들어가니까 지가 주먹을 뻗지도 않아. 탁 넘긴 다음에 몇 대 때리고 그라운드 못하는 걸 알았잖아? 1라운드에. 야, 이건 끝났다. 그래서. 바로 이제 승리를 하셨잖아요. 이 13년 정권을 왜 지금 와서 얘기해야 되냐고. 그러면서 이제 XTM인가요? 그 채널에서 막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고 진짜 그때 울면서 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 레전드 윤동식 선수 모셔봤는데요. 사실 윤동식 선수한테는 안바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윤동식 선수 별명을 다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. 도전왕이라는 별명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어요. 도전왕? 네. 아 괜찮다. 도전왕. 네,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. 아 그래요?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예.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안녕히 가세요, 안녕히 계세요가 다스비다냐거든요. 다스비다냐 한마디로 네. 이제 끝내는 걸로 예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다스비다냐. 다스비다냐.